안녕하십니까. AP 투자연구소 이세훈 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이제 비덴트가 되겠고요. 코드 번호는 12180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1년 3월 25일 목요일 11시 3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고, 현재 비덴트는 1%의 하락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기본적 기술적 흐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놓으시면 이 종목에 대한 리뷰 영상 받아보실 수 있으시고요. 항상 참고 영상으로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덴트는 이제 빗썸의 운영사 빗썸 코리아의 지분과 빗썸 코리아의 최대 주주인 빗썸 홀딩스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화폐 가격의 상승과 하락에 따른 주가의 연동성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지난해부터 추진되어 왔었던 이 빗썸의 지분 매각, 빗썸 홀딩스죠. 홀딩스의 지분 65%, 34% 정도는 비덴트가 들고 있고요. 65%는 이정훈 의장을 포함한 우호 지분인데요. 이 부분들이 매각이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매각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가운데 이제 올해 연초부터 넥슨, 그 다음에 뭐 사모펀드, 그 다음에 뭐 JP 모건, 그 다음에 뭐 CME 시카고 상품거래소, 최근에는 모건 스탠리, 그리고 네이버, 그다음 비자, 이런 기업들이 빗썸 지분 인수 대상자로 계속해서 좀 거론이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는요. 그럼 이제 매각에 대한 기대감을 바탕으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꾸준히 좀 상승을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상승도 하고 조정도 받고 상승도 하고 조정도 받고 상승도 하고 좀 조정도 받고 이런 이제 상황들이 나오고 있는데, 조정을 받을 때는 뭔가 비트코인의 가격이 좀 하락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비트코인에 대한 규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악재가 나온다거나 그랬을 때는 좀 쉬다가, 다시 또 주가가 상승을 보일 때에는 이제 뭡니까, 그 매각에 대한 이슈를 바탕으로 주가를 또 끌어올리고, 또 조정을 받다가 또 매각 이슈로 또 끌어올리고, 요런 이제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끌어가는 주가의 힘은 역시나 이제 매각에 대한 그런 기대감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주가를 단기적으로 좀 하락으로 이끌거나 조정으로 만드는 요소는 비트코인의 가격 하락이나 가격 하락 및 규제,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단기적인 조정의 이유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비덴트는 결국에 이제 매각에 대한 기대감을 봐야 돼. 이 부분들이 핵심이 지금 되고 있는 부분이고, 전체적인 주가의 기술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은 방향성은 상방을 잘 지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겠죠. 아직까지는 상방을 잘 지향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 이전에는 이 비덴트가 이제 좀 박스권이었어요. 위로는 한 15,000원, 13,000원 정도, 여기서 이제 계속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를 반복하다가 돌파 이후에 지지받고 되돌아 나간 자리가 이제 15,000원, 13,000원인데, 솔직히 지금 가격에서 여기까지 오면은 이거는 차트의 탄력이 떨어지는 거죠. 사실 뭐 주가의 탄력이 떨어지는 거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는 거는 현재로서는 그렇게 좋은 흐름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비덴트가 아직까지는 뭐 저기까지 온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이런 이제 상승 추세, 아직까지는 이 비덴트가 이렇게 좀 추세를 저점을 계속 올려가면서 상방을 좀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 15,000원 뭐 13,000원 오기 전에 주가를 다시 조정 이후에 되돌릴 수 있는 그런 이제 변곡점, 지지 라인은 겹겹이 존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뭐 지금 이 구간에서 주가가 올라갑니다, 떨어집니다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런 게 있습니다. 5일선이 깨지고 또는 10일선이 깨지면 주가는 단기적으로 조정 국면에 들어간다, 이런 이제 관점으로 보거든요. 이때도 마찬가지고, 이때는 이제 조정 국면이 있었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5일선, 10일선 깨지면 야 이거 좀 조정 나오겠는데 했는데 이제 좀 돌아가서 좀 틀린 경우도 있었고, 지금도 솔직히 마찬가지예요. 5일선, 10일선이 좀 깨지면 단기적으로 좀 조정 국면으로 좀 들어갈 수 있겠는데,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정이 만약에 조금 더 깊어진다면, 조정
폭이 좀더 깊어진다면 한 12,000원 언저리 뭐 이런 자리까지도 조금 더 내려올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내려오더라도 대신에 이제 매각에 대한 기대감 이슈가 또 부각되면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이전처럼 조정 이후에 또 돌아나가는 이런 이제 변곡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이제 힘은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비덴트는 지금 오늘 이 구간에서 이제 가느냐 마느냐 요거는 솔직히 좀 예측하기가 어렵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오늘 시초가가 좀 떴고 어제 시간에서 올랐는데 여러분들 다 보셨을 거예요. 테슬라가 이제 비트코인으로 모델 3를 살수 있게 전기차를 살수 있게 결제 시스템을 도입을 했죠. 그래서 어제 오후에 비트코인 시세가 올랐어요. 장 끝나고 오후에 시세가 올랐고 그 영향이 어제 비덴트의 시간 외에서의 주가에도 좀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앞으로는 미국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아직은 해외에서는 좀 불가능하다라고 하고 미국 내에서는 비트코인으로 테슬라 모델을 살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사실 어제 테슬라는 떨어졌어요. 그리고 어제 비트코인이 오후에는 올라갔는데 밤사이 지나면서 비트코인의 탄력도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일회성 요소로 좀 반응을 했고 이전만큼 이 일론 머스크의 발언이나 이런 행동이 그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영향력이 조금 줄었다고 해야 될까요? 이전에 비해서는 좀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오늘 시초가가 좀 떴는데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재차 좀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또 하나 오늘 이슈가 이제 특금법 이슈가 있죠. 오늘 특금법이 도입이 됐는데 특금법은 솔직히 뭐 그렇게 크게 영향은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오늘부터 도입이 되지만 이제 6개월 정도의 유예 기간이 또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9월 24일까지 유예 기간이 있기 때문에 당장에 뭐이 부분들이 큰 주가의 하방 압력이나 뭐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특금법 이슈는 그냥 조용히 지나가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비덴트의 이제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면 저는 뭐 오늘 같은 경우도 떴다가 밀리긴 하지만 거래가 전혀 없잖아요. 뭐 그런 차원에서 이전에 이렇게 또 매수의 거래가 강하게 좀 들어왔었던 부분이고 다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또 되돌아 나갈 수 있는 에너지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비덴트를 현 시점에서 봤을 때 긍정적인 건 일단 방향이 우상향이다.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이 역시나 상승을 지향하고 있다라는 점이 긍정적이고 두 번째 매각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존재한다. 라는 점이 긍정적이죠. 그리고 거래량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역시나 주가를 다시 상승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에너지는 충분히 남아 있지 않느냐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좀 뭔가 이제 불확실성 요소는 5일선, 11선이 깨지는 이런 이제 국면에서 여기서 그냥 뭐 간다, 떨어진다, 좀 쉬어간다 이거를 좀 예측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5일선, 11선이 좀 깨지면 쉬어간다라고 보는 입장인데 단기적으로는 좀 조정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 그래도 조정 흐름들이 있다 하더라도 나중에 또 매각 이슈나 이런 것들 또 더해지면 또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되돌림 반등이 좀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전반적인 흐름에서 보면은 방향도 상방이고, 매각 기대감도 있고,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오더라도 다시 되돌릴 수 있는 에너지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존재한다라는 점에서, 일단은 뭐 비덴트의 전체적인 아직까지의 흐름은 긍정적으로 보는데요.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여기서 지금 돌아나간다, 밀린다, 요거는 조금 예측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제 기준에서는 사실 5일선, 11선 깨지면 조금 관망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 만약에 추가적인 조정이 나와서 이런 자리에서 좀 눌림목 이후에 변곡점을 만들어내면 이런 자리에서 또 단기적인 타이밍이나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고 뭔가 여기서 그냥 되돌아간다면 있는 사람들의 영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뭔가 이 비덴트를 좋게 보시고 장기적으로 끌고 오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요. 그런 분들의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이런 추세적인 부분들도 견조하고 매각에 대한 기대감이 유효하기 때문에 뭔가 급하게 대응하기보다는 좀더 여유를 가지고 대응 전략이나 이런 부분들을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방향성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조금 더 관망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다시 한번 눌렀다 돌아나가는 변곡점을 활용하시는 게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비덴트는 앞으로도 이슈가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리뷰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는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네이버 웹사이트 상단에 AP 투자 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 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실시간 브리핑,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무료 추천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 아침 댓글 리딩은 7시 42분에 시작이 되었고요.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도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에 대한 상승과 또는 하락에 대한 이유도 간략하게 이렇게 설명을 밑에 쭉 드리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9시가 되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됩니다.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그 다음에 이제 매수가, 그다음에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고 있고요. 보통 두 종목에서 세 종목 정도 매일매일 무료로 추천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볼수 있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로 접속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종목이 상승하게 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댓글로서 장중에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 반대로 또 하락하게 되면 그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댓글로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